이거 뭐야? 너 이걸로 뭐 해? 너 근데 안 하냐? 너 내가 왜 그래? 아, 왜 샤워하는데 쳐다보고 있어? 빨리 나가. 너 혹시 배 너 왜 그런 거야? 언니야, 사실은 나 임신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주라. 응? 부탁할게. 여보세요? 응, 제니야. 많이 혼났어? 있잖아, 준호야. 나 언니한테 다 들켜버렸어. 내가 그냥 확 다 말해버렸거든. 어떡하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알면 이제 엄마도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어, 준호구나.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네가 뭐 제니하고 같이 있었다고? 앉아, 앉아서 얘기해. 어머니, 사실은 제가 제니를... 엄마, 나 임신했어. 니네 지금 농담하니? 안 그래도 큰 언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끝까지 들어봐, 엄마. 사실입니다, 제니 어머니.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제니를 임신시켰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아니야, 엄마. 준호 잘못 아니야. 내가 검사해봤는데 6개월쯤 됐을 거야. 맞아, 엄마. 내가 다 봤어. 쟤 복대하고 다녔어. 왔어? 어머, 어머, 미쳤나봐. 너 왜 간장을 마시고 그래? 그거 조선 간장이야. 엄마! 아, 깜짝이야.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이래? 엄마, 내 친구 제니 알지? 어, 공부 잘하고 예쁘고 육반 간장해? 제니가 아기를 가졌어. 뭘 가졌다고?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 뭐? 그래서 우리 아기 낳기로 했어. 우리? 내 아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오늘 제니 어머니 만나서 말씀드렸거든. 아까 병원도 같이 갔었고. 병원을 가? 그동안 비밀로 했었는데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기로 했었어. 어른들이 알면 우리 아기를 죽일까봐.
무슨 말이야?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해줄래? 그만 좀 마셔요. 홍 원장 그놈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초음파에서 보니까 꼬추랜다. 아들을 낳아보려고 그렇게 길을 쏜 딸이더니. 아들이래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 배는 자꾸 불러올 거고 어린애 말이에요. 원장 이놈이 그렇게 건강한 3번 처음이란다. 아이고 아버지. 앞들바리 동산에. 뭐야? 내 이 녀석을 그냥. 네? 뭐 잘 자라? 이게 정말. 쟤네가 임신했다고? 에이 구라치고 앉아있네. 걔가 어떤 앤데? 진짜 임마. 아 쟤네가 그래서 오늘 결속했구나. 아, 연락 붙어다니더니 결혼했냐? 아, 쟤는 지금 어딘데? 지금쯤 미자랑 통화하고 있을까? 이놈이 무슨 깡으로 그랬냐? 아휴 이놈 이거 물건이네. 전교 5등 막내를 임신시킨 대단한 놈. 네. 엄마, 너 때문에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아, 지금 못 살아. 어떻게 저런 놈이 정말. 아, 내 팔자야. 야, 일어나. 어? 너 학교 안 보낸대. 너 아빠 그러셨다? 너 언니는 미국으로 보낸대. 뭐?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때 좀 알아봐. 아, 낸들하니 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인지 내가 모르겠다. 너도 그래 아이고. 어떻게 되네가 임신 4개월이나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니? 누굴 닮아서 넌 또 그렇게 둔하니 애가? 엄마! 아버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어 그래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 그냥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 그래 끊어. 나 미국 안 가. 엄마 지금 나 미국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 누가 너 미국 보낸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너 언니도 다 들었단 말이야. 이놈의 기집애 그냥 집안 복잡해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 있어. 아무튼 나 미국 안 가. 절대 안 가. 뭘 잘했다고 너 큰 소리야. 아무튼 나 죽어도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가. 혹시 엄마 뭐야? 넌 부모 자식 간에 지킬 거 다 지켰니? 아까 제인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39에 손주 보게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 아들이라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란다. 억울하고 불해서 잠도 못 잔대. 너 절대 나 용서 못한대. 엄마도 나 용서 못해. 재밌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일 와서 앉아. 싫어, 같이 앉을 거야. 어쩌겠습니까? 물은 엎질러졌는데. 좋아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 너희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때 양가 결혼시켜주기로 하기로 했다. 애는 낳게 하는 걸로 결정했어. 어차피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니들 뜻대로 낳을 수밖에. 마침 네 큰언니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 애는 미국에서 키우도록 하는 걸로 결정받고. 제니는 언제 미국으로 보낼 건데요? 제니가 아니라 제인이다. 손재인. 그게 내 딸 이름이야. 니들끼리 어떻게 부르든 간에 앞으로 내 앞에서 본명을 쓰도록 해라. 네, 죄송합니다. 제인이를 언제 보내실 겁니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어른들이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따르는 거지. 이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저희 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셋이요.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어른들 맘대로 할 거면 저희는 저희 맘대로 할 거예요. 얘들이 진짜. 니들 맘대로 뭘 어떻게 해? 어쩔 건데? 우리는 공부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보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 죽어. 누가 그런 협박에 떨 줄 아니? 아이고, 무서워라. 잘 생각했다. 차라리 죽어, 어? 잠깐.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보기로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아직 뭐 꼭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응? 여기까지. 우리 아빠는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나 보내버릴지도 몰라. 뭐? 약 먹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아기가 없어진다면 어른들은 그러고도 남을걸? 안 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만 믿을게. 너 오늘 보니까 제법이더라. 멋있었어.